안녕하세요 여러분, 카게예요. 모동숲을 시작하고 나서 궁금했던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. 꽃밭을 크게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지,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지, 어떤 곤충을 잡을 수 있을지, 꽃밭에선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, 이런 것들 말이에요. 그래서 꽃밭을 아주 크게 만들어 봤어요. 자, 그럼 우선 꽃을 어떻게 모았는지 먼저 보실까요? 아우, 너무 편안해 보인다. 아우, 시원해. 아우, 시원해. 저 구름 지나간다. 여기가 천국이구나. 아우, 나 없단 말이야, 잠자리채. 여기가 목적을 잊지 마. 우리는 지금 꽃으로 도배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. 벌써 다쳤어. 이러면 안 돼. 꽃을 하나 더 심어야 되니까. 나 지금 벌 물렸지? 이야호! 여기 생선이 왜 이렇게 큰 게 많아? 제발. 엄청 커. 왔어. 왔어, 철갑상어. 아우, 철갑상어. 캐비아, 캐비아. 서이, 너이, 다스, 여스, 일곱, 여덟. 좋았어. 몇 개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? 꽃을 한 번 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섯 개밖에 안 돼? 심각한데? 자,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, 아이씨, 주머니에 가득 찼네? 아, 여기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운데? 오! 우와! 우와, 이런 경우도 있네? 우리의 섬을 꽃밭으로 더 뒤덮기 위해서 자, 이렇게 심어줄 거야.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리는 거야 지금?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갔다 온 거니까 그럼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, 여섯 번, 열두 번을 갔다 와야 되네 최소한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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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거를 일자로 심을까?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꽉 찰 것 같은데 진짜. 에이, 안 이뻐. 다 심어 일단. 오케이. 복숭아 나무다. 이런. 이걸 어쩌지? 복숭아나무 해야 되는데? 곤충이 끝도 없이 나와요. 비싼 애들. 연꽃잎 사마귀 430. 꿀벌 100이네? 에이, 뭘 이 100일짜리를. 왕 얼룩나비. 찰리 왜 저러지? 사마귀는 딴 거 잡을 때 잘 도망가더라고요. 무덤벌 200짜리 잡아야겠는데. 그래도 이거라도. 얘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. 노린재 120. 야, 노랑나비 90. 아, 이런 예쁜 곤충들을 돈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니 안타깝다. 아까는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되게 안 나오네. 연꽃 사마귀는 8시부터 17시, 5시까지. 아, 5시 넘어서, 5시구나, 지금, 시간이. 그래서 안 나오는 거구나. 아. 자, 이건 그러면 낮에 해봐야겠네. 딱 5시여서 안 나와. 비싼 애가. 연꽃 사마귀. 연꽃 사마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. 지금 네 번째 했는데 계속
12,000원 정도 벌었어요. 한 번에 한 번 꼭 채웠을 때 15,000, 2만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? 그래도 나쁜 거 별로 없는데? 이딴 것들 별로 없는데 꿀벼 같은 거 16,000 밖에 안 나와. 아... 이걸 장점을 하나 찾았어. 오늘만 해당하는 장점을. 오! 엄청 많이 주네. 720이야 그러면 평소에. 오, 만들어보자. 꽃을 쫙 떼주세요. 어, 제일 비싼 나비. 몰포나비. 몰포나비 4,000. 얼마 벌 수 있을까? 집값은 낼 수 있을까? 그래도 다 포개져서 수확하긴 좋네. 10개씩밖에 안 되는구나. 그래봤자. 근데 왠지 아직 안 해봤지만 낮 시간에 아침 8시부터 5시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. 돈 벌기. 자, 만들어 봅시다. 고. 재료가 부족해. 내가 이렇게 한번 싹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12개 만들었네. 오. 어? 17,000원밖에 안 돼? 실망인데 이거? 왜냐면 그 심해요. 하나에 8,000씩 하는데 일단 낮에서 한번 해봐야겠다. 이것도 좀 실망이야. 그래도 돈은 땡큐. 이거 봐. 얘네가 나올 시간이 됐나보다. 아닌데? 야, 왜 이렇게 못 잡니? 어우, 왜 이렇게 못 잡아? 얘는 저녁에 나오는 애구나. 얘는 5시부터 8시까지 나오는 애네. 아, 좀만 기다릴걸. 다 뜯어버려가지고. 이거 봐. 5시부터 8시. 저녁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물포나비가 나와. 물포나비 4,000이 하나에. 넌 뭐니? 노린재. 노린재는 싸구리잖아. 싸구려. 미안해. 노린재는 싼 애잖아. 글쎄, 물포나비가 계속 나오네? 어이구요. 원참. 저녁에 물포나비가 나오는데 지금 저녁에만 요만큼 잡았어. 이게 물포나비가 한 마리 4,000이고 그 옆에 보이는 인면 노린재는 하나에 1,000이에요 오, 이거 괜찮은데? 어떻게 생각해요, 여러분은?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며칠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. 하루가 더 걸린다. 자, 저 파란 나비가 많이 나오네. 또 밤 되니까.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곤충이 하나도 안 나와. 왜 이러는 거야? 400자리를 잡아야 되나? 또 있네? 아, 결론을 내자. 결론을. 선물 안 보여? 오, 이런 단점이 있네. 선물이 사라진다. 제비나비 2,500, 연꽃 사마귀 2,400, 그리고 물포나비 4,000. 이렇게 세 개가 동의되는 애들인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와. 저기 제비나비였다. 얘가 제비나비야.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사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.
자, 우리 꽃밭에 온걸 환영해. 화면 하나를 가득 채웠지. 근데 비 오는 날은 아무것도 없네. 이게 단점이네 또. 너 무슨 나비니? 무슨 나비니? 청띠제비나비? 파란 이게 뭐지? 청띠제비나비. 아, 없어 위키에. 위키에 안 나오는 애야. 처음 보는 애인데? 박물관 갖다 줘야겠는데? 내가 왜 이걸 다시 찍냐면 원래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연꽃 사막이 하나에 2400인데 2400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더라고. 그리고 한번 꽉 채워서 팔 때마다 약 2만원 안 되게 14,000원이야? 10만원이야? 잠깐만. 만 얼마가 나와요? 16,000원? 얘도 나오네 이제. 1,000짜리죠? 평균적으로 그냥 한번 20개 정도 잡아서 팔면 16,000 얼마가 나와요. 16,000대가 경험상으로. 근데 그게 장점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찍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. 좋다와 안 좋다의 중간쯤인 것 같아. 막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막이 아유 이게 또 못 잡아. 하나를 팔아보면 알지. 네가 이걸 얼마에 주니? 이게 430이거든? 이거 더 주네. 더 주네. 얘한테 팔아야 되네. 얘가 맨날 있으면 좋겠다. 뭐 또 갑자기 사라졌어. 또 나온다. 제비나비. 오케이. 이건 또 뭐야?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? 오! 이거 뭐야? 마다가스카르 비자 뭐야? 마다가스카르 비단 제비나방? 마다가스카르 이거 여기 없는데? 키위에도 없는데? 위키. 아, 이 나무가 많으니까 엄청 싫네. 오케이. 우와, 이거 봐. 아그리스나비? 아, 이것도 없어. 이 위키 왜 이래? 요거는 거기다 갖다 줘야지. 박물관. 요것도 박물관. 요것도 박물관. 제비나비는 팔고. 이 신기하네. 사막이 나오면 사막이 나오고 나비 나오면 나비 나오고 그러네. 잠자리다. 기다려야 되나 앉을 때까지? 잠자리 처음 봐. 엄청 빠른데? 앉아. 지금 저쪽 왼쪽에도 못 보던 게 하나 나왔는데 잠자리야. 이건 또 뭐야? 마다가스카르 제비나비 마다가스카르. 잠자리 잡고 싶어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내 생각은 여기 건 것 같아. 난 잘 모르겠어. 계속 좋은 게 한두 개씩 나와서. 좋은 것 같기도 한데. 물론 8,000짜리는 없지만. 8,000짜리는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
됐어. 오늘의 결론은 좋다야 좋다. 나라면 한다. 물론 뭐 여러분 여러분 저에 있지만 나라면 한다. 나는 꽃밭을 하겠다. 여러분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. 혹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요 꽃을 많이 심어본다든지 떡밥을 100개를 써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본다든지 뭐 나무를 많이 심어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제가 댓글 보고서 재미난 아이디어 같은 건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럼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 비디오가 즐겁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카기였습니다. 바이.